요즘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급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. 모든 걸 빨리빨리 하려고 하고 인스턴트적으로 그때그때 모든 걸 확인하지 않으면 답답해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역행하고 싶었어요. 구닥을 만든 스크류바의 대표 강상훈이라고 합니다. 저는 어렸을 때 별명이 거북이였어요. 그래서 모든 행동을 할 때 굉장히 느릿느릿하게 해서 모든 걸 급하게 하다 보면은 그 느림을 통해서 오는 설레임이나 기다림, 숙성되는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요즘에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일회용 필름 카메라, 그 설레임과 기다림 이러한 것들을 재현해낼 수 있는 그런 구닥이라는 일회용 필름 카메라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도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현재는 동남아시아랑 북유럽이랑 이렇게 해서 한 100만 다운로드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. 매출은 뭐 계산해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요. 현재 총 4명이 같이 작업을 했고요. 각자 다 자기 본업이 있어요. 그래서 바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만나서 막 일을 하는 게 일주일에 그냥 딱 한 번? 어떻게 일을 하지? 해외에 있는 수많은 툴을 다 활용해봤지만 적당한 솔루션을 찾지를 못했어요. 그러다가 만난 게 바로 빅캔버스입니다. 쉽게 말하면 구글 드라이브를 시각화시켜 놓은 거예요. 구글 드라이브는 이건 어떻다 저건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빅캔버스는 그 캔버스 위에다가 이렇게 모든 아이템들을 이렇게 다 올려놓고 공유하고 쉐어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다 일일이 여러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툴이죠. 보통 스타트업들이 뭔가 플래닝을 할 때 화이트보드를 이렇게 펼쳐놓고 막 포스트잇을 붙이잖아요. 빅캔버스는 같은 공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그렇게 한 칠판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협업 툴입니다. 가상의 회의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. 원격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. 오해가 없어야 되고 소통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소통에 대한 것들이 다 근거로 잘 남아야 되고 사람들과의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오해를 줄여나가고 하는 데 있어서 빅캔버스가 가장 중요한 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